전동 스쿠터인데요. 이게 있어야지만 내가 움직이고 다녀요. 이게 없으면 열 발자국 못 걸어. 쉰이라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찾아온 뇌출혈로 힘든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한복순 씨. 내가 이렇게 나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젊었을 때라도 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좀 관리를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항상 후회만 남죠. 그녀를 괴롭히는 뇌혈관 질환과 면역력,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염증 세포가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로 인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악화하고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활성산소입니다. 인체는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산소의 2에서 5% 정도가 활성산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정상세포를 문제세포로 인식을 해서 면역체계를 교란시켜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활성산소가 면역세포의 힘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염증 질환뿐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혈관 질환까지 불러오는 면역력 저하.